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장우석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우석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아,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군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네. 아니, 저도 해드릴게요, 그런 거. 네. 아, 미국 주식에 뭐가 있어요? 다른 답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얘기하세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본인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간 너무 그 갑작스럽게 하셔갖고. 네. 하여간 벌써 월요일이네요. 또 한 주가 밝았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제가 이제 늘상 얘기하지만 주로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솔직히 조금 파월 연준의장의 입이 좀 필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서. 아, 그렇습니까? 예, 이번 주는 좀 한번 기대해 볼만 어떨까.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주말에 기사를 봤더니 그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한 그 연준을 원망하는 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너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네? 아, 그냥 일시적이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과거부터 그 연준이 소통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는 파월 연준의장이 뭔가 얘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내일은 하원에서 증언이 있고요. 네. 제니 옐런 장관이죠. 장관감. 그다음에 내일 모레는 상원에서도 연설 증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자리에 걸쳐갖고 아마도 뭔가 얘기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좀 기대해 보고요. 물론 또 얘기 안 할 수도 있겠죠. 워낙 그분 스타일을 보게 되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하여간 월가에서는 그분의 입을 좀 기다리고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하기는 할 텐데 할 말이 없는 게 문제라고 하더군요. 지금 왜 이제 시장이 불안불안하냐고 물어보면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를 낮추고 돈 풀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러는데 계속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면 안 그래도 높아지는 인플레가 더 올라가겠네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 아닙니다, 저희가 돈 안 풀고 인플레 잡겠습니다 해도 금리 올린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닙니다, 돈 열심히 풀고 금리 낮추겠습니다 그러면 야 그러면 인플레 생길 것 같은데? 이러니까 야, 이걸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뭘 그러네요. 카드를 갖고 안 내놓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이게. 카드가 없네요. 아니죠. 이제 금리는 현 상황 유지하고 돈 풀 건데 인플레는 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믿는 거죠 시장에서. 돈을 그렇게 풀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믿자. 뭔가 이렇게 어떤 이제 방법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저 이프로님 말씀처럼 듣고 보니 뭐 별로 선택할 게 없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별로 그런. 별로 내가 왜 얘기를 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상원 증언을 좀 보시면 좋은데 제가 결과를 또 중간에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종목을 좀 볼 건데요. 딱 보시면 눈에 띄는 종목은 페이스북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8%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실제 페이스북은 역사상 최고치 주가의 한 4% 밑에 있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말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먼저 역사상 최고치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가 여전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아까 보니까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오늘은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좀 이따 자세하게 좀 살펴볼 거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장을 많이 좀 불안하게 봤던 거와 달리
주요 테크 종목들도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MS가 한 2% 빠진 거 말고는 다 약보합 정도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하는 것만큼 빠진 적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에너지가 좀 크게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금융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간의 주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다우가 0.5% 하락이고요, S&P500이 0.8% 하락, 나스닥도 역시 0.8% 하락을 해서 1% 내외로 그 내 쪽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갔고요. 실제 우리가 체감했던 그런 하락폭보다는 별로 빠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고, 실제 평상시 주간의 흐름이라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까지 별로 그렇게 안 빠졌습니다. 다만 이제 왜 마음 걱정하시냐면 뭐 기술주라든지 뭐 스펙 IPO 종목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락이 몰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많이 보유하신 종목들이 좀 빠진 폭이 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실제 빠진 건 별로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가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뭐 특별히 시장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빠진 종목 중 하나가 비자카드인데 비자카드 보시면 사실 근래 보기 힘든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굉장히 큰 음봉이 비자 나왔죠. 비자카드가? 네, 비자카드가. 왜? 혹시 비자카드 보유하고 계십니까? 비자카드 있죠. 비자카드가 있어요? 비자카드 없는 사람이 왜 있어요? 아니 비자나 마스터카드니까. 네. 주식이요? 아니면 카드요? 예, 카드. 뭐 카드든 주식. 아니, 카드 보면 대충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죠. 여쭤보는 거죠, 뭐. 네. 비자 있죠? 네, 그래서 아니 무슨 정프로 뭐 있냐고 물으면 날카롭습니다. 네. 아, 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 비자 있어요. 지난주부터 뭔가 집 여권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네. 비자 카드 특히 직불 카드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하면서 많이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직불 카드를 쓰지 않는 거래를 제한하는 어떤 그런 일련 행동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법무부에 걸린 것 같아요. 걸려갖고 일단은 좀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혹시 또 비자카드, 직불카드 쓰면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또 이것도 약간 반독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두 개 다 걸리는 바람에 지금 조사가 들어가고 있고요. 회사 측은 뭐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조사가 끝나봐야겠죠.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6%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또 마스터카드가 역시 또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 이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는 카드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보통 은행하고 제휴름에서 사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되게 수수료에 예민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카드는 거래를 발생시켜갖고 한 1, 2%의 수수료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물론 이제 얼마나 위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좀 우려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할지 반등할지 하락이 깊어질지는 법무부에 대한 내용을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것도 가져올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실제 비자카드가 역상 최고치까지 주가 올라갔다가 빠지는 폭이 커갖고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뭐 이건 조사를 받아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가 똑같이 지금 아까 이제 페이스북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지난주에 네, 네. 한 8%가 올라왔는데 이것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사실 제가 조금 이제 인지조화가 안 되는 게 그 아이폰에 있는 클럽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네. 다 하시나요 두 분 다? 네, 할 줄 압니다. 깔긴 깔았어요. 아, 할 줄 아시고. 클럽.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많이 요즘에 언급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기인가 봐요. 네. 인기인데 제가 볼 땐 이거 반짝하고 끝이에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한 예언입니다, 이거. 왜 클럽하우스 반짝하고 끝일까요? 돈이 안 돼. 아, 돈이요? 네.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명인들이랑 맞아요. 유명인들. 이른바 비연예인들, 그러니까 이른바 흔히 얘기한 일반인들이랑 뭐 잠깐 이렇게 접점 같은 걸로 맞아요, 해서 접점 생겨서 예. 잠깐 반짝 붐이 있는데 이거 제가 볼 때 결코 오래 못 갑니다. 아,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거. 근데 왜 다운 받으셨는지요? 저요? 예. 혹시 저 만나고 싶은 사람 있는가 싶고.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뭐 하나 이렇게 궁금해서 다운 받았는데. 실제 이게 마크 주커버그가 예. 클럽하우스에서 쇼피파이 CEO하고요. 그다음에 스포티파이 CEO 같이 얘기한 대목인데 이제 뭐 iOS 14에서 보통 이제 개인정보 차단의 기능이 있다 보니까 보통 페이스북이 광고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어떤 그런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이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두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추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강력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전에는 막 애플을 욕하거나 막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아주 좋은 얘기를 하면서 딱 보기에는 건설적인 얘기를 들리는데 정확한 내용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두고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실제 이제 많은 추측의 기사가 뭐냐면 애플과 물밑 협상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애플하고 좀 뭔가 손을 잡아갖고 좀 기능을 풀어주고 본인들은 원래 했던 쿠키 베이스, 그러니까 정보를 빼서 광고를 하는 그런 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일각에서는 뭐 이런 개인정보 기능을 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또 기술이 뭐 나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들으신 게 있습니까? 저는 네. 아직까지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요. 보고요? 네, 보고는 뭐 애플이 그걸 들어줘서 얻을 게 뭘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이런저런 합의를 하고 싶겠으나 그럴 때 애플이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명분은 그거 같아요. 그 지금 이제 스포티파이하고 쇼피파이하고 마크 주커버그가 들고 나가는 거는 그럼 우리 쪽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 다 죽이는 거다. 중소기업들이 살아야 되는데 애플이 원하는 게 그것이냐라고 이제 그런 아픈 부분을 좀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추이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사실은 이제 이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PC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광고를 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물론 뭐 그냥 막 페이스북 만약에 뭐 뭘 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광고를 쏘는 건데 지금 만약에 애플 안 쪽에 들어가게 되면 iOS 14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거였는데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 급등한 거라서 이건 좀 추이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만 클럽하우스는 어디 거예요? 아이폰에 있는 기능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클럽하우스가 따로 회사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따로 회사가 있어요. 아, 네, 있어요? 그 개발하는 회사가 있죠. 네, 개발하는 회사 있죠. 뭐 네. 상장사는 아니고.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네. 클럽하우스 사도 얘기해서 전 무슨 어디 술집 이름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하여간 그 다음에 실제로는 네. 실제로 문제가 더 되는 건 뭐냐면 지난 주말 똑같이 연구에서 반독점 조사를 또 준비 중에 발표해갖고 네. 이걸 아니라고 해도 쉽게 얘기하면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그 독점에 대한 우려 아니면 독점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거나 지금 뭐 주가는 세지만 약간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봤고요. 자 일단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있는데요. 크루즈 회사인데 6월 달에 카리브해 운항부터 전 승무원과 승객에게 코비드 여권을 소지한 사람만 탑승을 시킬 걸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6월부터. 운행한대요? 운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는 뭐 음성 확인자 검사한 다음에 그거였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코비드를 그러니까 접종을 하신 분들을만 태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이게 정말 코비드 여권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여권이랑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이거를 실행시킨 거는 거의 이 회사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검사하고 나서 사람을 태운다는 건데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 음성 검사자한테는 일단은 예외로 두고 할 건데요. 일각에서는 전 얘기해보고 굉장히 너무 웃겨갖고요. 탈수함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뭐 김치국을 마시냐는 어떤 그런 영어로 장황을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탄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타라고 해도 안 탈 건데 뭘 접종하면 타고 받네 이렇게 할 것 같고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그 제가 얘기했지만 항공사 크루즈 포함해서 가장 트라우마가 있는 게 크루즈거든요. 네, 타면 네. 또 완전히 갇혀갖고 유람선처럼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교통수단인데 불구하고 매출 제로였잖아요. 제로. 예, 네, 제로였죠. 완전 네. 제로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이걸 이런 걸 계획 잡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여행 관련주에서는 가장 먼저 이런 이제 접종자만 태우고 있다는 게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집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저도 안 탈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접종한다고 그래서 크루즈 탈 일이 있겠습니까? 일단 뭐 안 타는 걸로 이렇게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3상 효능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칠레, 페루 등에서 3만 2천 명 상대로 해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네. 79%의 효능을 발표하면서 나쁘지 않은. 물론 화이자하고 모더나 같은 게 94.95% 이상이었잖아요. 네. 그보다 못하지만 어쨌거나 심각한 질병 입원한 지에 대해서는 100% 효능을 보였기 때문에 몇 주 내 미국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질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재 백신.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아재 백신요? 그러네요. 이름이 아재 백신 되겠네. 아유. 네. 요 정도 아재. 트렌드는 따라오셔야죠. 그게 트렌드입니까? 아재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언제 그거 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일곱 글자인데. 그렇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아재 백신입니다. 아재 백신. 그래서 아재 백신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이제 몇 주 내 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미국 FDA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을 것 같고요. 일단 79%만 해도 뭐 괜찮은 거니까 네. 별 문제가 없으면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이거 이제 이번에 발표하면서 이런 것 같아요. 혈전 문제에 대해서 또 별로 심각하지 않다. 간혹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컸던 혈전 문제도 약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 하루는 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아재 백신을 뭐 맞아야지만 네. 일단은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거니까 맞는 거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테슬라에 대한 $3,000 목표 주가 제시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좀 제가 이제 다 뜯어봤거든요. 뜯어봤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갖고 오늘은 그 위주로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거는 캐시우드가 2024년에 원래 기존에는 목표 주가 $1,400 제시했는데요. 네. 이번에 올린 겁니다. 올린 건데 얼마 올렸냐? $3,000 올렸죠. 그다음에 안 돼도 $1,500, 잘 되면 $4,000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리게 되면 시총이 3.6조 달러가 되거든요. 지금 애플이 2조 달러고요. 그다음에 애플 더하기 아마존이 3.6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사이즈가 애플 더하기 아마존이 돼야지만 이 정도 나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진짜 어려운 거죠. 근데 어려운 건데 물론 이제 앞으로 사는 뒤에 일이니까 네.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러분도 이거는 뭐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갖고 이유를 달았어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저장 사업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포함시킬 생각했지만 이건 뺐어요. 그다음에 태양광 사업도 불포함시켰고요. 비트코인 상승분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략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 세 가지를 뺐고요. 네. 그다음에 포함시킨 거는 뭐냐면 1,000만 대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24년에? 안 되면 500만 대, 잘 되면 1,000만 대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좀 제법 개수가 크죠. 그다음에 보험 사업에 대한 확장도 굉장히 크게 점수를 줬는데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만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 주로 확장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보험 사업에 대한 매출도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보험은 테슬라밖에 진행 못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좋게 봅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택시 사업 이거 당연히 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50%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네. 기존까지는 30% 했기 때문에 올린 거죠. 다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요.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되면. 근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한번 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건가 봤더니 이게 혹시 몬테카를로 모델 아십니까? 몬테카를로? 예, 우리 이프로님 아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몬테카를로 추억 아닙니까? 몬테카를로요? 네, 몬테카를로. 밸류에이션 모델이라고 얘기. 네, 그 이제 굉장히 요즘에 금융공학 쪽에 쓰이는 이제 예. 하나의 모델인데 뭐 4만 가지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돌려갖고 막 시문을 돌려갖고 네. 막 나오는 값을 평균해서 얘기하는 거래요. 저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쭉 봤더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이게 이제 몬테카를로 모델을 통해서 이제 가져온 계산 방법인데요.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몰라서 갖고 왔는데 보시게 되면 베어 케이스와 불 케이스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베어 케이스에는 목표 주가 얼마냐? $1,500. 불 케이스는 $4,000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안 되면 1,500, 잘 되면 4,000이니까 스쳐도 따블이잖아요. 목표 주가는. 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쭉 내려보게 되면 인터레스 레이트가 이자율을 보게 되면 베어 케이스 때 4% 잡았고요. 불 케이스에 8%를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아시겠지만 성장주가 지금 주춤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본 조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 아닙니까?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장주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신 것처럼 왜 베어 케이스에다가 4%를 넣고 왜 불 케이스에다가 8%를 넣었는지 이 돌릴 때 이게 조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시나요? 그 항목이 뭔가요? 이자 비용. 예. 이자 비용? 예, 이자 비용.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적어야지만 이 회사의 입장에서 좋은 건데 네. 이게 지금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아니 저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 몬테카를로 모델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왜냐하면 모든 ARK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어떤 이런 목표 적정 주가를 내릴 때는 다 예. 공개하거든요. 원리를 공개하는데 네. 다 뜯어보게 되면 약간 좀 뭔가 부실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가 숫자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굳이 설명을 하자면 예. 불 케이스가 되려면 이런저런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불 케이스일 테니까 뭐 회사채 조달이 더 늘었어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은 굳이 할 수는 있을 텐데 저 자체가 뭐 그냥 머릿속에서 굴리는 시나리오인데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근데 하여간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거 굉장히 의아하고 하시는데 하여간 몬테카를로 모델로 뽑은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걸 좀 한번
시간 있는 분들 보시면서 보시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한 두세 가지 더 걸리는데 아마 네. 보신 약간 적정 주가를 따지는 분들 아니면 특히 애널리스트 직업을 갖고 있는 계신 분들은 보시면 약간 의아한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저게 저 보시면서 캐시우드에서 돌린 거죠? 돌린 거죠. 네. 돌린 거죠. 네. 근데 거기는 테슬라 비중이 너무 높은 데서 저런 걸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테슬라에 대한 그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네. 물론 테슬라뿐만 아니고 보통 성장주가 갖고 있는 어떤 자본 조달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들도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구할 수도 이게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4년 뒤면 목표 주가는 3,000달러다. 그리고 실제 그 2018년도 얘기했던 800달러도 맞췄죠. 왔으니까 온 거잖아요. 지금 800달러. 아니, 전 맞췄다고 하면 안 되고 맞았다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았다. 맞은 거지 그게. 네, 맞췄다고는 네. 전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뭐 캐시우드에 또 해안이 따로 나름대로 있는 거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오늘은 저 테슬라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모습 보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워낙 강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네.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미국 얘기 잠깐 한번 짚어드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가 말입니다. 1월 고점 대비하면 78%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야. 병원 입원 환자 수도 1월 고점 대비 73%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사망자 역시 68%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그다음에 네. 테스트 받은 분 중에서 확진자의 비중이 3.6%로 지금 계속 저점을 써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실제 뭐가 뭐라고 하든 간에 미국은 상당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보니까 제가 TV로 보다 왔는데 그 마이애미 비치 쪽에는 완전히 난리가 났더만요. 마이애미 비치? 네. 사람들 몰려서? 사람이 몰려 차가 마스크 안 쓰고? 예, 네, 밀려 있고 난리입니다. 막. 예, 네, 난리가 났. 보셨습니까 혹시? 그 너무 좀 빨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어쨌거나 뭐 막 비키니 뭐. 입고 난리입니다 지금 네. 완전히. 어떻게 아십니까 그걸? 네? 보셨나봐요. 뉴스 보신 거죠?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다큐멘터리.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몰려갖고 지금 네. 막 극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예, 코로나의 일명 피해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빨리 맞아갖고 좀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좀 봤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간단... 봤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말했네요. 잠깐 기업 뉴스를 좀 보고. 예. 네. 어디 불편하십니까? 하여간 그 아까 얘기한 아재 백신 있지 않습니까? 아재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주가 올라간답니다. 79% 효능 때문에. 올라간다고 있고요. 예, 79%. 근데 사실 79% 효능보다는 혈전 문제에 대한 약간의 그 의구심을 네, 덜어준 거야 됩니다. 예, 덜어준 게 조금 네. 주가 올라갈 요인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펩시콜라. 예, 펩시콜라에 대해서 의견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바클레이즈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1%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펩시콜라가 콜라 팔아서 돈을 벌느냐 그것도 물론 돈을 벌지만 네. 여러분들 게토레이라든지 그런 스포츠 음료, 예, 스포츠 음료, 그다음에 뭐 치투스 같은 스낵도 팔아갖고 예, 레이즈 같은 왜 그 레이즈 그 감자칩 있지 않습니까? 네. 불 잘 붙는 거 예, 그것도 감자칩 불이 잘 붙어요? 화력이 엄청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레이즈 아, 몰랐어요. 예, 그거 불 붙으면 장난 아니에요. 완전 파이어.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걸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저희가 가장 편하게 구할 수 있는 화력의 원료가 될 걸요. 그러면 불 붙이면 뭐 엄청나게 탑니다. 그거. 예전에 그 새우깡으로 라면 끓여 먹는 건 봤어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저기 아마 구독자분들 딱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과자가 너무 좀 위한 거 아니야? 그런 내용이 많아요. 너무 기름이 많아서 한 거 아니냐 하는데 어쨌거나 뭐 맛있는 과자니까 뭐라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과자가 많이 팔려 갖고 주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18세 이하의 음성 검사자 외에는 전부 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한 사람만 탈 수 있다는 것도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아까 말씀드렸죠. 테슬라는 뭐 2025년에 3,000달러 간다는 거 아마도 이거 아마 상당 부분 좀 주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테슬라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야 될 것 같아. 네. 못 참겠어 이제. 그다음에 드래프트킹즈는 워낙 요즘 좋은 얘기 나오니까 루프 캐피탈이 또 좋은 얘기 얘기해서 탑픽으로 잡는 바람에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네. 드래프트킹즈하고 또 그 팬 내셔널 게임 같은 도박 스포츠 도박 배팅 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실제 주식도 많이 했지만 제가 보기에 주식
비트코인, 스포츠 베팅까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넘어가면서 집에 네.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걸 좀 푸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들이 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략한 기사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 기업의 실적이 하나 나오는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내일은 여러분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임스탑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 날입니다. 게임스탑 네, 실적이 있어요? 네. 게임스탑 실적이 있죠. 아 그래요? 실적이 안 좋아서 그 실적은 있습니다. 아, 실적이 그러니까. 있는데요. 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셨다가 여기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아, 저 몰라요 게임스탑을. 모르십니까? 아 제가 그 MBC 나갔다가 네. 이제 지금 축사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왜요? 제가 나갔을 때가 한 달 전에 녹화한 거거든요. 네. 그때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게임스탑이? 네, 바닥이었는데 네. 굉장히 반등했거든요. 네. 다 반등해갖고 지금 주가 보면 꽤 많이 반등해갖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약간 그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내일 나오니까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게 벌써 한 3, 4년째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적자가 커졌을지 줄었을지 그게 좀 키포인트인데 최근에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감소해도 그런 엄청나게 뭐랄까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데 아마 내일은 그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내일 만나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장 개장 상황. 예, 개장 상황입니다. S&P 500이 0.05% 예, 강보합 출발입니다. 다우는 0.32% 마이너스인데요. 예, 오늘도 약보합 정도 출발하고 있고요. 나스닥이 플러스 0.69%로 오늘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이어서 오늘까지 기술주 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일단 하이라이트는 일단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테슬라부터 오늘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늘은 좀 강세로 예, 5%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700달러를 못 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아까 캐시우드 이쪽 얘기를 치면은 지금도 한 4배 정도는 물론 4년 뒤 얘기지만 네, 올라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충분한 기업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관심 있는 분 보시면 좋을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한다 이런 것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좀 그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 네네네.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뭐 애플도 한 1% 올라가고 있고요. 아마존도 강보합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기술주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아제에만 한번 주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 2% 가까운 정도? 뭐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FDA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다시 한번 아까 얘기하면서 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의혹이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주가는 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몇 주 내에 결정 난 거기 때문에 당장 결정 나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좀 멀리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봤던 드래프트킹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2%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베팅 회사의 강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필요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이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거 조금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요. 예. 좋은 관점에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네. 또 이분, 이것, 이 기업도 역시 또 캐시우드가 좋아하는 기업 중 하나거든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진행이 되면 될수록 뭐 거의 플러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우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아마 내일 그 하월에서의 증언을 앞두고 연준 의장과 그다음에 재무부 장관 같이 나가거든요. 네. 아마 그걸 앞두고는 아마 크게 장이 움직일 것 같지 않고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일단 등락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네. 거기서 뭐 크게 나쁜 얘기만 안 나오면 더 떨어질 건 뭐 별로 없는 상황. 내일 아마 나쁜 얘기는 안 하겠죠. 그렇겠죠. 뭐 하월 연준 의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카드가 없는 게 문제지. 그 그냥 뭐 시장을 망치는 얘기는 적어도 안 할 것 같고요. 네. 그 반반 섞어서 얘기하지 않을까. 그 반반도 추상적인데 시장이 어떻게 하면 영향을 완줄까 그렇게 고민해 보겠죠. 반반이요? 그러니까 이제 양념 섞어서 일단 이렇게 프라이드. 예, 그 준수하게 넘어갈 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기업들은 좀 빠지는 이유는 혹시 어떻게도 추측되고 있습니까? 에너지 기업들이요? 예. 뭐 요즘 하도 올라서 그런가 며칠 계속 예. 안 좋네. 좀 예. 지난주에는 재고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이 조금 저기 뭐죠? 원유를 좀 생산을 늘리는 게 기사가 예. 있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약간 조정이 있었고요. 예. 일단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약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엑슨모빌, 쉐보론 같은 기업들은 여러분들 그냥 유가에 대한 상승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업으로 변모하는 그런 걸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약간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는 뭐 계속 0.27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금융주 쪽으로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금융주만 하나 보고 좀 끝내겠습니다. 네. 네. JP모건 체이스. JP 네. Morgan JP모건 체이스가 1.51%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Bank of America. 네. 이것도 1% 이상. 그다음에 1%. 또 한 가지 기업이 골드만삭스가 포함돼 있거든요. 다우주세. 네. 이것도 1%. 그러니까 거의 1% 중반이라서 실제 지금 지수를 빠뜨리고 있는 거는 예, 금융주 세 개 회사가 빠뜨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주는 지금 분위기 안 좋은 상태라는 것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예, 예. 네, 좋습니다. 천사 같은 그분이시죠? 에인조 장, 장우석 본부장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